애호박을 준비하시는데요. 애호박은 네. 우리가 보통 반달썰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반달썰기보다는 이렇게 어슷하게 도톰하게 써는 것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나중에 찌개로 드셨을 때 모양이 좀 이뻐요. 근데 사실 이 애호박은 칼륨이 굉장히 많아서 고혈압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설탕도 안 넣는 그 지짐이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애호박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다 네. 이제 고기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고기는 우리 어떤 고기 고기로? 준비를 하면 여기 등심을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기 들어간다 그러면 밑간 하잖아요. 근데 밑간 하는데 제가 이거 하실래요? 네, 제가 할게요. 네. 밑간. 밑간을 하는데 고기 밑간에 바로 이 양파 배당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파 배당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맞는 양파 그러네요. 배당 있죠? 네, 양파 배당 넣어주세요. 자, 요걸 이렇게 넣고. 네, 네. 넣어주시고요. 거기도 부드러워지겠어, 저거. 네. 고기 하면은 우리가 연육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파도 연육작용이 되고, 배도 연육작용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연육을 하니까 훨씬 더 연육이 빨리 되겠지요. 그래서 불과 한 20분이면 고기가 충분하게 부드럽게 됩니다. 아, 하룻밤 재놓고 그런 게 없고? 네,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좀 하면 돼요. 네네. 간장. 그다음에 요 청주예요. 청주. 네. 그렇게 하면 잡내. 고기에 잡내가 좀 없어지겠죠? 네. 버무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경식 씨가 목요일 날 이렇게 하시더니 네네. 아주 능숙해지셨어요. 아, 몸이 달라졌어. 잘 버무려요.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학습의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요리는 네. 자꾸 해봐야 돼요.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준비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애호박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뭘로 볶느냐? 바로 요 들기름으로 볶아요. 왜 들기름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호박이 굉장히 단맛이 나도록 잘 풀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식용유보단 들기름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들기름이 아무래도 발연점이 좀 낮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안 되고요. 불을 약간 줄여서 약한 불로 해서 이렇게 넣고 볶아주세요. 들기름은 또 이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볶아주세요. 비빔밥에도 들기름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훨씬 낫죠. 네. 그래서 나른하게 볶는데 네네. 요 볶을 때 네네. 한 가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아, 뭘까요? 뭐냐 하면 마늘 다진 거? 네, 마늘 다진 것도 좀 넣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간장이거든요. 아, 국간장이요? 국간장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가 둥둥 떠다니지 않게 미리 예, 고춧가루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짐이나 아니면 찌개나 뭐 국 이런 거 먹을 때 고춧가루가 둥둥 떠다니면 사실 약간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호박이 이렇게 약간 좀 나른하게 양념이 좀 됐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바로 고기를 넣어주세요. 아, 이때 고기. 네. 네. 참 이 요리하실 때 이거 말고 우리말 쓰임새가 너무 이뻐요. 나른하게 호박을 갖다 네. 조물조물 나물나물. 저 같지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 정말 누가 아니랄까 봐.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볶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고기가 약간 갈색으로 네. 약간 그 간이 좀 되면서 네. 슴슴하게 이렇게 좀 볶아지면 네. 불을 좀 세게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제가 좀 약하게 했었으니까. 네. 볶아주세요. 네, 제가 볶겠습니다. 네. 볶아지면 여기에다가 양파를 또 같이 넣으세요. 양파를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요리에 저 같은 경우는 양파가 다 들어가요. 네, 저도 양파 좋아해서 많이 넣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좀 볶고 난 다음에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두 개로 같이 버무리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네요. 바로 요 쌀뜨물이에요. 여기도 쌀뜨물이 들어가요? 네, 쌀뜨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국물 자체를 훨씬 더 진득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재료들의 흡착이 잘 돼서 훨씬 더 단맛을 많이 내지요. 자, 그럼 쌀뜨물 넣을게요. 근데 이게 쌀뜨물이 없으면 뭘로 해요? 쌀뜨물 없으면요? 미리 쌀뜨물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놔도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쌀 할 때, 그러니까 밥 지을 때 네. 쌀뜨물 만들어서 그냥 페트병에 보관해서 그래, 냉장고 안에 많이 넣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기 밥 저기 아침에 해놓은 거 점심 저녁까지 먹는 집들은 그때마다 쌀뜨물이 그래. 없으니까. 맞아요. 시중에서 미강 사놓으셨다가 네. 미강 풀어서 쓰셔도 돼요. 네. 아, 미강? 네, 네.